선생님 저 헌혈하고 올게요. 세라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명동 사무소로 헌혈버스가 와서 이렇게 헌혈에 참여했습니다. 제가 세라멘이 되기 전에 서울 남부혈액원 헌혈개발팀에서 2년 정도 단체 헌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요. 구 담당자로서 단체 헌혈 시 꿀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소매가 팔꿈치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거나 또는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헌혈을 포기하시는 분이 한 번씩 계셨습니다.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는데 옷이 안 올라가서 옷 때문에 헌혈을 못한다면 정말 아쉽겠죠. 그래서 헌혈을 하는 날엔 편한 옷을 입고 출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한 번씩 신발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.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이유는 헌혈이 종료된 후에 이렇게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을 때 고개를 숙이고 신잖아요. 그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냄새 걱정 없이 헌혈하러 오셔서 신발 신고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간혹 내 소중한 팔에 간호사 선생님이 바늘을 잘 찌르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네, 이러한 경우에는 체외 간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손이 떨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네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체외 간호사 선생님을 믿고 침대에 누워서 두 눈을 꼭 감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체외 종료 후에는 휴게 공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.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지혈이 되지 않는 등의 헌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휴게 공간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업무로 인한 피로를 잠깐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. 이렇게 단체 헌혈 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단체 헌혈 문의는 전국의 대한역십자사 혈액원 헌혈개발팀으로 문의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